샤오스렌. 그리고 자 노백체. 그리고 세 번째가 조싱. 네 번째가 자 배차예요. 배차. 와 장기애플을 지금 싸가지 잡은 거야? 아니 아 얘는 또 뭐하는 애, 어디서 뭐하고 왔던 애야. 뭐 장기애플로 싸가트를 잡고 있어. 엄청난 상성이거든요. 야. 자 감사합니다 마늘링. 자 재밌게 떠돌 수 있겠네요. 한국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게요. 야 근데 방금 샤오스렌이 노백치를 한 라운드 가져왔어요. 그저께는 어뢰, 어제는 권항에 이어서 지금 인간문화재가 또 하나, 인간문화재 제3호거든요 네, 아... 아 샤오스렌 들어왔고 중국의 무서움은 각 캐릭터마다 장인이 한 명씩 있다는 거. 그렇죠. 지금 장기푸는 또 강력한 유저들, 우리나라도 뭐 비견될 만한 유저들이 있죠 지금 현재. 그렇죠. 우리나라도 장기애프 유저분들 많습니다. 우리 해인준 대디님, 네. 저 신장기애프 형님, 그리고 키덜트, 아까 인사를 했던 키덜트 대디님. 네, 키덜트 대디. 또 뭐 그분들한테 네. 이 중국 유저들까지 포함해서 이분들 전체한테 기술을 전수하신 한국의 산지님까지. 그렇죠. 산지잡기? 산지잡기. 이 떼기잡기, 산지잡기. 이 떼기잡기라고 부르지만 우리나라의 산지님께서 개발을 하신 거예요. 네. 떼기잡기 엄청난 기술입니다. 특히 뉴 켄한테 약발을 심어놓고 미리 돌려놔요. 음입력, 이 친구 음입력으로 떼면은 승룡이 나오게 되면 기술이 캔슬이 저절로 되고, 승룡을 안하고 가만히 있거나 뒤로 뛰는 동작이 나오면 바로 엘리베이터 찍어버려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범캔님 그때 방송 안할 때예요. 근데 네, 네. 뉴장전 캔장전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아. 근데 제 나름대로는 장개프한테 자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때 이제 묵사발 되고 나서 예 다시는 장개프랑 안 붙습니다. 류켄으로 장개프랑 붙으면 병신이야. 그쵸. 류켄이 장개프의 떼기잡기가 나온 후부터 정말 승률이 많이 장개프한테 많이 밀려요. 네. 히덜트 데디 말로는 예 떼기잡기를 안 못했을 때는 승률이 뭐 5할 정도 아니면 5할 아래일 수도 있는데 떼기잡기 하는 순간 승률은 8대2. 와. 키덜트 키덜트 감사합니다. 아 우리 키덜트 대디님. 대디님이 외짠 대회는 스타팬 모두를 위한 진캠대 외짠 대회인지 스타팬 모두를 위한 진짜 약속된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키덜트 잘하면 해주면 뭔가 이거 약속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자 검은캠대 외짠 대회는 스파팬 모두를 위한 축제네요. 제이캠프님의 네. 손큰 후원과 해설 및 진행에 고생이 많은 아트 은캐니 모두 땡큐 땡큐. 자 고맙습니다 피덜트 데디님. 자 지금 저랑 나이도 동갑이고 친구인데 네. 피덜트도 친구예요. 네 그리고 우리 제이캠프님께서 지금 또 말씀 주신 게 있어요. 자 검은캐님 이거 대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네. 비주류 캐릭 대회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이러면서 각 캐릭들의 장인과 더불어 비주류 캐릭들의 전쟁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한 16강 정도 하는 거 어떤가요? 지금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굳이 말하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요즘 날라다니는 해인주 대디님도 한 2년 전만 해도 저랑 맨날 붙었었어요. 배차 아닌가요 이거? 배차인 거 같은데? 그쵸 이거 배차 아닌가요? 여기 여리님 혹시 승열형인가요? 아니에요. 네. 아니요. 네. 네. 그 양반도 여린데. 자, 지금 배차인데 네. 이거 내려와야죠. 요거 무효. 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자. 심리를 알 것 같은 게 뭐냐면은 본인들이 뉴를 숙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기잖아요. 네네. 계속 하고 싶지 나가기 싫지. 그렇죠. 와 지금 심리를 알겠어. 좋아했을 거 아니야 지금 잡아놓고. 그러니까 네, 상성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네. 사실 장개포도 떼기잡기 없었을 때는 네. 약간 상성 덩어리였는데 그렇죠. 이제 떼기잡기 들어가고 나서 육회는 좀 밥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중국 친구들 이 장애인들 혼다도 잡아버려요. 떼기잡기가 있기 때문에 원래 혼다가 예 혼다가 장개포한테 굉장히 유리한데 오히려 거꾸로 장개포로 혼다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비주류 캐릭전이 은근히 재밌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12캐릭전이 있어요. 12캐릭을 아, 다 예. 하는 경기인데 12캐릭전의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되게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세요. 네. 자, 검은캔 한국에서는 거의 몇 분 없을 것 같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유저들이. 그쵸. 이게 중국에서도 몇 명 없어요. 중국에서도 몇 명 없고 한중 섞어서 한 8명 정도 그때 8강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 했구나. 그때 이제 여월이 형이 1등을 하고 제가 2등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과제다능하네요. 여월이 형 할 만한데 바이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바이슨도 무한을 할 줄 알면은 네. 모르면은 장개프가 잡을 수 있어요. 우와 방금 보셨나요? 지금 약솔 한 3대 때리고 돌렸더니 에너지가 거의 다 달았어요. 이게 무슨 저기 저 킹 오브 파이트에서 무슨 초필사기 맞은 것처럼 달았네. 아 그러게요. 자, 사가트가 때릴 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사가트가 때릴 수 있는 제일 멋진 기술입니다. 방금 저게 아 그렇죠. 네. 자 왕따리 끄릉님께서 광명과 조싱 쌍냥과 배차 요렇게 되면 이거 야 이거 참 웃기겠는데요. 와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붙는지. 쌍냥이 바이슨 나오겠죠?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쌀냥도 바이슨 나오겠죠. 네 근데 베베전이 보고 싶네요. 베베전 노백채 지금 샤오스랭 지금 굉장히 또 괴로워하는데 이게 보니까 날마다 한 명씩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선수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날에서도 네, 또 우리 뭐 장갑차분도 고생했고요. 여월도 정말 예상외로 그냥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고 올해도 고생했고 네, 네. 또 뭐 고생했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또 지금 사우스랜도 지금 뭐 고생 여기서 1승을 더 한다 한들 네.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네 의미 없습니다. 예예 예. 자 그래도 해야죠. 네. 네. 끝까지 지금 장인 정신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누가 뭐래도 난 사가트랑 해도 장개프 예 가일이랑 해도 장개프 배가랑 해도 장개프 예. 저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짠에 와서 조금 바뀐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비주류 캐릭 상대하는 게 좀 더 실력이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뭐 배가 사가트 뭐 블랑카 뭐 요런 달심 요런 캐릭터한테 바이슨을 썼잖아요. 정인에서도 그랬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외짜를 오게 되니까 가일 유저는 끝까지 가일하는 또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일로만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좀 했습니다. 자 시작을 했고요. 스피커 소리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소리를 적당히 좀 줄였는데 마이크 소리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이 안에서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말씀 편하게 해주시고 네. 계세요. 네. 네네 이거 제어폰 소리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저도 지금 이 헤드셋을 처음 써보는 거라 경계를 봐야 되는데 이거 소리 볼륨 조절 스피커 이 거의 최하 소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 헤드셋이 좋은 건가 본데요. 잘했다. 시스템 이거 토큰이 나와가지고 그래 로건 초
자, LSK님은 네. 지금 일단 소리가 너무 심해서 지금 우리 헐크님이 전화해서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본다고 네. 하니까요. 그동안은 제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소라 여자 로변초. 저는 여자 좋아해요. 아이고, 또 출리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우리 로변초에 대한 그렇지. 자신감이 뭐 상당하십니다, 지금. 아니, 로변초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여자를 좋아해서. 아, 여자를, 여자를 좋아해. 아유, 그쵸. 이게 뭐, 자석이 뭐,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원래 붙기 마련인데,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좋아하고, 아주 네. 본능적인 분이세요, LSK님. 맞죠. 네,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자, 이 와중에 네. 지금 신영님께서 큐큐를 한 라운드 빼셔 오셨고, 바로바로 걸었네. 네. 자, 출리와의 싸움. 자, 장기 F다. 우리 LSK님이 가일 유저치지만,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아, 장교프 좀 답답하죠. 저거는 네. 이제 몸에 살이 나오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캐릭이에요. 그렇죠. 네. 아, 진짜 장인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네. 장인들이고, 여기 이게 장교프 모험이 또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예, 네, 한국에도 이제 장교프 캐릭만 하는, 이 분석하는 네. 게, 거의 뭐 나무 단위로 남아가지고서 네. 이 게임을 해요. 아, 그런가요? 네,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구석에 몰리면 못 빠져나오는 거야. 아, 구석에 몰면은 못 빠져나오겠군. 네, 출리도 그냥 이 벽 쪽으로 몰아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 뒤에 벽 뭐뭐 기 뭐 있잖아요. 네. 끝나는 거죠, 그냥. 자, 이 와중에 또 한 라운드 가져왔고요. 장기 F 특성상 아, 그 네. 충전 캐릭이나 뭐 특수 기술이 네. 없는 캐릭들은 몰리면은 끝나요. 네. 그쵸. 안 끝나는 캐릭들은 이제 유나 켄, 뭐 사가트, 뭐 요런 캐릭터는 끝나지 않고 나머지 캐릭터 뭐 바이슨이나 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 가일도 한번 넘어지면 구석에서 그냥 바로 끝날 수가 있어요. 구석으로 모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맞아요. 돌리는 게 손놀림이 네. 뭐 장난 아니죠. 장개포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장인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민간 문화재입니다. 네, 자. 진짜 인내심의 그렇죠. 캐릭. 그렇죠, 맞아요. 네네.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 JK분님께서 말씀을 또 네. 주셨습니다. 네. 이번 대회가 끝나고 또 네. 시간이 조금 좀 흐른 후에 이번에 네네. 뭐 비주류 캐릭 유저들 네네. 얼마나 저 고생한 유저들 있지 않습니까? 장계프 유저, 혼다 유저 네네. 그리고 또 뭐 발로그 뭐 이런 네네. 캐릭들만 따로 모아서 이 너무 친구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들의 노고를 약간 치하하는 네. 의미로 또 대회를 또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나이스! 좋아요, 우리 슌형님. 네. 자, 이번 자, 공상국화 매치라고. 자, 우리 LSK님이 이 필조에 2등하고 경기를 16강에서 가자요. 그래서 LSK님은 그것도 굉장히 유심히 아마 체크를 하실 겁니다. 자, 돌렸고. 자, 일단 한 번 더 돌려야 돼. 그렇죠. 뒤로 땡기고. 자, 계속 점프 뛰어야죠. 좋아요. 자, 한 라운드 가져올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좋아요. 바로 엘리베이터 태우고 구석에 한 번 더. 자, 에너지. 너무 에너지 좋습니다. 충분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끝까지 무한을 때리게 되면 에너지가 충분히 역전이 돼요. 가드 데미지로. 자, 튕겼고 됐어. 이겼다. 그렇지. 안 돼! 아쉽네요. 잡을 수